그걸 왜 부를까? 장어. 장어. 언니. 장어의 정신이 팔려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대체 어떻게 저 돌무더기 이 날랜 장어들이 잡히게 된 걸까요? 그쵸, 예. 그래요.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풍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어초면서 네. 장어 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저기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바다에 돌아온 장어들이 하천으로 오며 숨을 곳이 없어지죠. 이때 숨기 좋아하는 장어의 특성을 이용 돌무더기를 녀석들이 유인합니다. 예. 다음으로 돌무더기 주변에 그물을 쳐서 그물의 끝부분으로 몰기만 하면 끝! 아하. 간단하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가 돋보이는 사냥법입니다. 그러네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장어가 돌무더기 해초로 착각하고 숨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네요. 잘 찍었네요. 자기 무덤인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알아서 비어 들어가는 거죠? 100%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있어요. 녀석들의 수가 많진 않지만 일단 돌만 걷어내면 줄줄이 나옵니다. 어라. 이만하면 거의 사냥의 신, 사신! 저는 빙상의 신, 아시죠? 그나저나 잡히는 양이 잡다고 속상한 적은 없었는지요? 예. 헬프레스.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나오는 만큼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야.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안 나왔다고 해서 화낼 일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예. 장어를 잡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을 위해 아까 던져놓은 돌무더기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장어가 숨을 공간을 마련하게 되죠.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한 돌무더기에 4시간 정도 걸리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이날 제가 사냥꾼의 일을 도와주고 자연산 풍천장어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양념을 일체 넣지 않고 오로지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해야 진정한 풍천장어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 하이라이트, 장어 꼬리까지. 어머나. 제대로 몸보신 하고 왔죠, 제가. 맛있어. 풍천장어는 거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고 쫀득한 맛이 일품인데요. 예.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자란 장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드시고 싶으시죠? 아, 장어.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단언컨대 가장 부럽습니다. 전 이 코너가 너무 좋습니다. 아유, 몸보신 하고 싶네요. 마을 개님도 반한 그 맛, 풍천장어입니다. 장어로 가겠습니다. 장. 제가 하라고요? 그럼요. 아, 저 밑도 끝도 없이. 장어란? 네. 어머니다. 어머니다. 왜죠? 장어란? 어머니다. 보다시피 가보면 진짜 하천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하천에 있으면 그냥 그 하천이 자연의 일부예요, 저도. 네. 그냥 어머니 품 같아요, 가면 편안해. 그러니까 매일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매일 가게 돼요, 또. 하천의 몸을 맡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문재성 사냥꾼. 앞으로도 그 행복한 품 안에서 장어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좋네요. 김동훈 씨 얼굴 점점 아프네요. 자, 지하 24m 아래 숨어있다는 보물. 보물의 상처는 바로 금입니다. 금의 눈이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금이 묻혀있다는 보물섬 마스바테로 지금 떠납니다. 금캐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보물을 찾아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도일 씨. 나가라. 금은 따라가야 됩니다. 시합 가서. 꽤 가겠는데 눈으로. 하지만 금 만나러 가는 길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고. 야, 살 빠지시겠네요. 야, 여기 보관 봤네. 한참을 산을 올라 도착한 곳에 나타난 운막들. 안녕하세요. 그런데 금은 안 보이고 웬 돌만 깨고 계세요? 그러게요. 아,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리턴 골드? 아, 여기 no. 골드가 있다. 어, 용 다스 골드 다스. 골드 맞죠? 용 화이트 왜 골드야? 자,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금이네. 그렇습니다. 지친 도일 씨도 웃게 하는 그 이름 바로 금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마음껏 저는 뭐 이걸 다 가져가고 싶으시.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너 처음 보지? 이걸 누가 받겠어? 그러면 이 돌들 다 어디서 갖고 와요?
눈, 자, 봐봐. 뭐 아래서요? 얀.